오늘은 이 바지를 고칠 건데요. 맨날 바지는 고쳤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바지가 이런 상태일 때, 허리가 빠졌을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크잖아요, 옷이. 허리는 2인치를 줄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참작을 하기 위해서 한 1인치 정도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재단할 때에 이 부분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 허리는 2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벨트 고리도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옆으로 옮겨주고. 2인치 옮겨도 주머니 사이는 넓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바지는. 그런 바지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뜯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리만 해가지고 엉덩이까지 해서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이게 지금 다 나머지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노을이 져 있잖아요, 노을이. 이렇게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을 세탁소에서, 아니, 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큰 거울이 있거든요. 큰 거울 앞에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뒤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뜯어갖고 안쪽으로만 뜯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 와키 쪽으로 밖으로 뜯으면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해서 줄이면은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단할 때게 허리선하고 엉덩이하고 곡사를 댈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밑사거리, 뒷판이 이렇게 쭉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세모지로 쭉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얼마나 줘야만이 여기가 제대로 떨어지는가. 이거 이제 남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거 쳐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옷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봤었고요.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명을 안 듣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옷을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때그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를. 모든 옷은 이 재봉선을 잡았을 때 4개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배도 나온 사람, 엉덩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다 그레이딩해서 다 패턴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판은 거의 하나 가지고 세 사이즈를 씁니다. 쓸데게 그레이딩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큰 걸로. 그래서 이 지금 요것은 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이즈가 몇인가 보겠습니다. 36, 37이네요. 37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힘이 37이고, 항상 이럴 때는 한번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 40, 41, 지금 41이잖아요. 이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41. 그래가지고 뜯을 때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뜯고요. 일단 뜯어요. 이렇게 다 뜯. 사거리까지 다 뜯습니다. 근데 다 뜯을 때게 여기까지 뜯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지퍼 부분 있잖아요. 지퍼 끝나는데. 여기까지 뜯어버리면 나중에 여기 하기가 일을 못 합니다. 노루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접이 덮인 양만큼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뜯습니다. 여기를 뜯는 거예요. 여기를 뜯는 건 아니고, 여기는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선 쫙 뜯고, 통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통을 한 반인치 정도 줄일 겁니다. 이거지. 통이 7인치 반인데 7인치로 해달라고. 그리고는 뜯어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뜯겠습니다. 뜯을 때는요, 제가 한번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뜯는 방법을. 안에 표시했잖아요.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그어놓습니다.
밖에다 이렇게 그으면 큰일 나지. 여기는 천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순서대로 뜯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보통 여기 부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인치 반 정도, 이 정도 줄인다. 그럼 한쪽으로 줄입니다. 한쪽, 안쪽으로. 근데 2인치가 넘어가면은 한쪽으로 줄이기 좀 힘들어요. 1인치 반 정도는 여기서 재단할 때 그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를 빼내고 여기를 다가왔습니다. 터진 부분을. 그래서 이만큼 지금 허리가 이게 완성선이에요. 그러면은 완성선을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 줄이는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지금 이걸 지금 줄이는 방법만 알면은 아주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집에서 고쳐가지고 서방님 옷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발음이 좀 전라도 사투리를 좀 써서요. 안 쓴다고 쓰는데도 그러네요. 여기를 재단하는데 허리가 40이었잖아요. 허리가 40이면 엉덩이 40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딱 맞게 됐어요. 지금 40 나오잖아요. 여기 딱 당기면 지금 여기 안 당겨져서 그래요. 이렇게 놓고 이 선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선도 무시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힙이 밑에가 접어옵니다. 여기를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게 사선을, 이 선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완성선입니다. 이게 완성선이었어요. 근데 힙은 크고 허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엉덩이에 타이트하게 딱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몇 인치입니까? 1인치 반을 쳐내는데 이거는 8분의 5만 쳐내는데 여기서 줄인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줄여놓고 나중에 밑이 땡겨가지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하고 이 양하고 똑같이 같이 일직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허리에서 허리가 2인치를 줄고 2인치 하는 정도 되니까 허리에서 허리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는데 맞습니다. 허리는 그래 보겠습니다.
이상해서. 혹시 일을 하다가 엉덩이 옷이 오른 엉덩이 있잖아요. 은행이가 이렇게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차를 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요.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옷은 밑이 길지가 않아요, 지금. 5인치 정도 되는데, 약간만 쳐내줄 겁니다, 끝을. 4인치 반 정도 되고요. 타이트하게 한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곡선을, 이 엉덩이선이잖아요. 많이 돌아간 쪽이 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앞쪽. 쟤는 혼자 하면 그리지도 않고 그냥 가위질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곡선이 엉덩이 밑에 사타구니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곡선이 잘 돌아가서 양이 맞아야만이 거기가 안 쌓이지. 그게 남잖아요. 남고 여기가 기울잖아요. 밑에가 그냥 뭐 아이들 걸레 하나 차는 것 같이. 기저귀 하나 창고까지 그렇게 되고 있네. 그걸 잘랐는데요. 너무 두꺼운데,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쇠가, 그냥 쇠예요. 이게 두꺼운, 뭐, 강철 쇠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지금, 뜯은 선만큼, 요래, 그, 거기에 있는 싯밥을 뜯지 않으려고. 제가 무슨 마이크를 차고 하면은 조용히 잘 들리는데, 이 무슨 마이크를 차면 굉장히 부담감이 옵니다. 그리고 마이크 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전지하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는데, 오늘 쳐다봐요, 그래서. 타임기를 하나 있으면은 타임기를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다 했네 벌써. 재단에서 업어쳐서 받기만 하면 돼요. 롤되게 허리 사이즈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허리 사이즈는. 지금 허벅지 양이 많으니까 여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보십시오. 지금 사이즈가, 원 사이즈가 이길 거예요. 원래 박혔는데 이게 그래서 4인치도 줄여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는 줄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지금 무릎선이거든요. 무릎선. 얘가 지금 무릎선일 것 같은데. 무릎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지금 원단이 저쪽에 지금 잘안 나오는데 약간 당겨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나와서. 이제 카메라에 잘 나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갔네. 저쪽 카메라는 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처음에 나올 때에 적게 나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선대로 선에서 4분의 1만 여기 완성선에서 4분의 1만 들어가겠고요. 반인치 줄여야 되겠죠. 여기 계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치고 덜 치고 하면은
옷이 이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쳐내주겠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힘을 빼야 되겠죠? 지금 얼마 쳐내는 겁니까? 한 1인치 정도 쳐내는 거죠, 지금. 저 1인치 쳐내면 많이 쳐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뛰니까. 좀더 크다고 그래갖고 더 쳐내보면 나중에 이제 땡겨서 못 입니다. 조금 더 쳐도, 이게 좀 굉장히 많잖아요, 여유양이. 여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1cm만 놓고, 이게 지금 손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튀어나와, 배가 약간 튀어나왔죠. 재단을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은 금방 압니다. 막 가지 말고요. 항상 이쪽에 왔을 때 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나가야 돼요. 생각도 막안 하고 하다 보면은, 아차! 때는 늦었습니다. 가위 지나가 보니까. 본인 옷 같으면 괜찮지만은, 손님 옷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줘야 되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또 실수를 딱 하고 나면은 또 컴플렌치가 되더라고요. 컴플렌치가 아니고 컴플렌치 명언 아니에요? 미시 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앞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밑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게 좀푹 튀어나왔으니 이렇게 저는 못 따라서 그랬나요? 이게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원선이 이 선에서 4인치로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쳐내면 안 됩니다, 뒷판에. 이게 지금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크지가 않습니다. 앞판이 여기가 크지가 않아요. 노을이 지는 것은 뒷판에서 노을이지고, 이게 지금 뒷판에서 이렇게 노을이 크기 때문에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뒷판이 남아서. 약간 이제 그걸 쳐내놔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저 부분만. 위에는 안 쳐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뒷판이 좀 적잖아요. 뒷판이 지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났을 때 보면
합판이 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잘라냈으니까, 이쪽을. 6인치 정도로 잘라내버렸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바이시잖아요, 정부에서. 이건 비바이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바이에서.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잡고, 쫙 시작해서 쫙 박습니다. 쫙 박아가지고, 다래미를 하면서 쫙 한번 다려가지고, 쫙 다려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 들어갔다 나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버라프 쳐가지고 와서, 치고 와서 다른데 박는 것은 안 해도 되니까, 박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놓음악 되는 내놓음악. 내놓음악. 내놓음악 옷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광고가 하나 들어와주면 좀 더 좋겠죠. 레노마. 니노마. 내놓음악. 지금 한 번씩 싹 박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뒷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뒷판이가. 이 앞판이가. 이게 모직이라 쭉 해주면 됩니다. 다리면서. 뒷판을 할 때는 뒷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 늘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바지 입었을 때 바지가 엉덩이 쪽으로 기어 들어가요. 딱 보면 잘 맞았잖아요. 여기다 고리만 달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자로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힌트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로, 여기에서 일자로 안 못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왼손을 잡고 다 끊겨주는 거예요. 이 가정용 미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령만 알면 재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요령을 높이 펴대. 이 허벅지 채널대게요. 채널대게, 이 허벅지 채널대게. 1인치 이상 쳐내고 1인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인치 정도만 쳐내보고 너무 좀 그래도 남다 그러면 1인치 치십시오. 스크류 쳐가지고 뒷판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아왔습니다. 여기도 스크류도 다 박고요. 밑단도 다 떴고요. 이제 검정실로 떼야 되는데 실 박고 심해서 그냥 이렇게 괜찮네요. 이렇게 뒤집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려주면 좋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만 재봉선 마르고요. 뒤집어서 이게 바지를 고쳤으면 이 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반대편 재봉선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 맞춥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만져갖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지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면서 앞판을 먼저 가려주고 이렇게 밀면서 뒷주머니 제껴주고요. 손바닥을 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밑에 있는 원단을 싹 꺼내줍니다. 밖으로 밀어내줘야 돼요. 겹치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곡선이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사람 엉덩이하고 똑같으니까 옷도 특히 바지 신바지는 그 곡선만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힙이 없는 사람도 힙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안에 뒤집어 싹 꺼내주는 거예요. 가정용 다리미들은 스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열을 또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비면 또 타져버리니까 항상 일을 다리미를 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는요. 먼저 다른 곳을 한번 다려봅니다. 잘라낸 잘기. 잘라낸 원단을 한번 이렇게 한번 대보고 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원단이 열이 높아가지고 확 묻지 않잖아요. 눌러버리면 되니까. 찾아버리면 빼도 없거든요. 빼도 없고 못한다고 빼도 없고 못한다는 건 별라도 사투리입니다. 지금 이거 쫙 빼주잖아요. 이렇게 여유를 보통 손바닥을 위로 올리고 밑에치 분단이 겹치지 않겠고 그
그대로 잡고 이렇게 넘겨서. 나는 저는 손님이 오시면은 고치기 전에 입어보고요. 고치고 나서 입어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들고 갔잖아요. 집에 가서 보고는 여기가 안 맞네, 저기가 안 맞네.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수닥수닥 해갖고 다시 고치러 옵니다. 그리고 또 큰 거울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이제 그런 것도 요령이니까 손님 오시면은 항상 입어보라 가십시오. 딱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 얼굴이 밝다, 환하다 그러면 무조건 잘 나온 겁니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근데 입었는데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그럼 고친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차 싶잖아요. 근데 딱 고쳐가지고 웃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조그마한 선풍기 오른쪽에다 놔두면 좋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허리가 얼마나 가냐. 허리는 그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적거나 크거나 35반, 34반. 여기 아까 힙 사이즈가 40이 조금 더 나왔죠. 힙이, 이 정도 여유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큰 듯한데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여기 지금 촬영 중이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쉬운 옷이니까. 어디부터 지금 메인 촬영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남자들 어르신은 항상 왼쪽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보다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인사기를 하나 빼려고 굉장히 힘드네요. 잘 안 되는데. 제가 들고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캡처를 하나 해내야 되겠죠.